해방광 불황경 37품 열애 출연이시니라. 점심 공양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제가 7살짜리 티벳 3위승이 동 네팔 에베레스트 쪽에 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그 지역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학교를 신축하는데 방문했다가 그 어린 사미가 저에게 부끄럽고 쑥스러운 듯 전해 주었던 그 작은 보시금이 나에게는 충격적인 보시의 참 모습을 보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티벳의 쇼파 림포체라는 스님은 쇼파 앉는 소파 외기가 쉬어. 또 림포체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닝 림포체는 벌써 32살이 되었는데 박사 학위 받고 제가 만 명이 넘는 스님들이 주석하고 있는 그 사찰에 가서 며칠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뒤존바 님포젤도 있어. 이름이 뒤존바. 뒤존바. 외기가 쉽지 않아요. 뒤존바. 근데 지금은 쇼파 앉는 쇼파. 쇼파 님포젤라는 유명한 스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나에게 주어진 질병이나 나쁜 업은 불행을 싹 쓸어버리는 빗자루와 같은 것, 그래서. 그러니까 금생에 그런 어렵고 힘든 것들을 겪는 것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심기일전할 수 있는 불퇴전의 정진력만 가지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화엄살림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날 건데 뭐 그리 쩔쩔매면서 살 것이 있겠는가. 저쪽 동네에서는 다시 태어날 사람은 딱 한 분 있대. 그 동네도 업이 무겁긴 무거운 모양이라. 인간 세상에 재림하실 분은 한 분뿐이래요. 근데 우리 불교는 누구든지 인간 세상에 오고 싶거들랑 지금 현상 유지만 해라 이게. 오전 법문 들은 걸로 우리가 오전에 밥값은 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지금 시간은 이제 오늘 저녁 밥값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빚을 지을 게 아니라 빚을 놓읍시다. 작복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금생에 그 불행스러운 현상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빗자루로 삼으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의 결과를 언젠가는 분명히 받아야 할 것인데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성사박한 것이니까 금생에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로구나. 만일 금생에 그 업을 받지 않는다면 그 업의 결과는 사막도에 저급한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게 될지 아는가. 그렇다면 병들고 가난한 세상에 혹 산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있는 자가 마음을 내어서 복을 지켜들랑. 함께 기뻐하라. 그러면 그 복은 짓는 자나 진배 없다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샘하고 권모술수 쓰고 이런 것 등등으로 어려움을 더 겪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보왕삼매론에도 그런 말씀 안 있습니까? 몸에 병 얻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로병사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오전에 제가 한 소절 전해드린다고 했던 열애 출연품의 끝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익을 들어서 수행하기를 청하고 원한다. 이런 대목이요. 불자들이여 그러므로 보살 마하살은 이 법문을 듣고는 크게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공경의 마음으로 받들어야 하나니 왜냐하면 보살 마살이 이 경을 믿고 좋아하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빨리 얻게 되는 까닭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들이 설사 한량 없는 백천억 나유 타겁에 육파라밀다를 행하고 여러 가지 보리의 부분법을 담더라도 만일 여러 열애에 부사이하고 큰 유덕 있는 법문을 듣지 못하였거나 듣고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참된 보살이라 이름하지 못하나니 열애의 가문에 나지 못하는 연고인이라. 무아미타불. 지금 26일차 법문이고 나흘만 있으면 금년 화엄살림을 마치게 되는데 법문을 듣지 못하였거나 듣고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참된 보살이라 하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열애의 가문에 나지 못하는 연고다. 오전에 제가 통도사 신도가 되지 말고 통도사에 나오는 불자가 되라 그랬지. 불자가 되어야 부처님 가문의 소생이 되는 거예요. 신도는 믿을 신자 무리도자인데 믿는 무리는 응집된 기운은 있을지 몰라도 뭔가 구속되는 것 같고 집착하고 있는 것 같고 어딘가에 치우쳐 있어 보인다 이거예요. 깨달은 자의 제자가 되면 부처님 가문에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이는 인간다워야 하고 사람이어야 한다. 대장부이어야 한다. 깨달음을 얻을 인연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인연이 있어야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모습이 증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끊임없이 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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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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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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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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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향, 회향, 회향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십바라밀이에요. 제가 십바라밀 중에 십바라밀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화풍이 각각 지수화풍 속에 또 지수화풍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호 의존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속에 저가 있고 저 속에 여러분들이 있고 통도사 속에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 속에 통도사가 있는 이 관계를 우리는 잘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이요.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오전에 이렇게 천기를 누설해버리고 말았는데 정우스님이 통도사 온 지가 50년이 넘었고 출가한 지는 53년 됐어요. 65년도에 제가 처음 절에 와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통도사에 68년도에 와가지고 스님이 되었으니까 한 3년은 여기저기 끼우거리면서 사는 것이 되는데 그때는 잘 모르니까 어느 절이 뭐 절이면 다 똑같은 절이고 스님이면 다 똑같은 스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통도사 오기 직전에 장안사라고 하는 신대방동에 있는 절에 한 1년 정도 지냈고 그 전해에는 인천 간석동에 약사사라는 절에서도 한 1년 살았고 참 심부름도 많이 하고 인천에 살 때는 보리도 펴고 모내기도 하고 김도 메고 가물어 가지고 저 부평 삼거리까지 니어거에다가 질통 싣고 물도 길로 댕기고 막 그러던 시절 지금은 세상이 천지 개벽 돼 가지고요. 2시간 20분이면 수서역에서 여기 통도사역까지 옵니다. 통도사역도 어제는 제가 총무원에 저 일을 보다가 이제 오후에 서울역에서 저 고속 전철을 타고 왔는데 수서역에서 타는 기차하고 서울역에서 타는 기차가 회사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불자들 중에서도 울산역에 우리 한번 갔었어. 어떤 사람은 대모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 무사고를 기원하는 기도하러 갔었다. 그때 울산 사람들 중에는 다른 종교가 앞장서가지고 그 역은 울산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산 쪽 시민들은 그 역이 통도사역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울주군에 있는 저 땅에 양산역이라고 붙이는 게 그렇잖아. 그런데 또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저기 김천역을 김천구미역이라고 하고 천안역을 천안아산역이라고 하고 가로 열고 닫고 온양온천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울산 쪽 사람들과 양산 쪽 사람들의 의견에 절충해가지고 제가 얘기한 게 뭐냐. 울산 통도사 역 하면 통도사가 울산이 돼버려. 울산 사람들은 오해하지 마시오. 그런데 그것을 병기라고 그래. 병기. 병행해서 쓴다 해서 병기. 내 생각에는 부기로 쓰면 되겠어. 가로 열고 닫고 온양온천 써놓듯이 천안 아산역 이렇게 해놓고는 열고 닫고 온양온천 이렇게 여기 내리면 온양온천 간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부 쪽하고 협의할 때 철도공사하고 협의할 때 그러지 말고 부기로 하자. 울산역하고 가로 열고 닫고 통도사 써놓으면 울산역에 내리면 통도사 갈 수 있다는 말이 되고 그 대신 방송으로 할 때는 울산역 통도사입니다 이렇게 해라. 울산 통도사입니다 이러지 말고 울산역 우리 열차는 이번에는 울산역 통도사입니다 하면 그게 훨씬 통도사가 표상적으로 상징성을 지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관철시켰어. 또 울산에서부터 함양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영축산을
뚫고 터널로 가게 생겼어.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절충한 것이 영축산과 신불산 협곡으로 지나서 가도록 얼음골 있는 대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옮겼는데 딱 방법이 한 가지요. 삼성정관 왼쪽으로 가면 영축산이 뚫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신불산 협곡이 뚫리는 거예요. 어떤 게 나? 내가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러나? 또 통도사 옆으로 지나가는 고속 고압선 본래 15만 4천 볼트가 옛날에 고압선인데 지금은요 56만 7천 볼트 76만 5천 볼트짜리가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통도사에서 보이지 않도록 저 공원 어? 공원 묘지 있는 그 협곡을 지나가도록 하는데 세상이 얼마나 이상한지 돌아가신 분 묘지로는 위로 못 지나가고 영축산 앞산 만대기로는 지나가려고 설계가 되어 있었어.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고 미량처럼 그렇게 막 데모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호랭이 잡는 게 담비라고 어쨌든지 절충을 해가지고 통도사 미관에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잘 절충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안 지나가면 제일 좋지. 그러면 자 오지 천하의 오지에서 사는 것처럼 전기도 텔레비전도 이런 거 다 쓰지 말고 살도록 그렇게 하면 돼. 저는 응? 편리하게 살라고 하면서도 또 시비를 해갖고는 안 돼. 까마귀가 검다고 모자라고 해오라기가 시다고 남는 것도 아니야. 신건 신대로 검은 건 검은대로. 응? 작년에 와서 제가 법문안 중에서 그 대승불교의 대승사상에 대해서 원효스님이 기실론 소에서 서문에 써놓은 글 중에서 쭉 한번 읊어드린 적 있어.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등등등등등 이렇게. 근데 다음은 저기 뭐야 생방송이 아니니까 끝년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방광 불화엄경을 논하고 사례가 끊긴 대방광 불화엄경에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일으키랴가 아니여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이건 화엄 살림은 화엄경 살림법표는 통도사에서 역사적으로 긴 시간 해오셨고 자장률사가 신라 때 1400년 전에도 하셨던 이 화엄경 살림법표 화엄도량에서 통도사가 바로 이러한 법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대방광 불화엄경에 대한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해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고맙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야. 참 말은 잘이요. 응? 근데 이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해야 돼. 시 화엄경의 근본이 신의 행증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이해하라 풀어가라. 이해라는 말은 풀어라 그 말이야. 풀어라. 그리고 실천 덕목을 들여오면 증득하게 되리라. 근본 불교에서는 그것을 이걸 신지행득이라고 그래. 믿어라. 알아라. 행하라. 실천하라. 얻으리라. 꼭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하는 소리 같아도 신의 행정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사람 몸 받기 어려워. 사람 몸 받기 어려워. 모든 어려움을 여의기 어려워. 청정한 법을 얻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고 모든
인식기관을 구비하기 어렵고 착한 사람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 만나기 어렵고 이치대로 가르침을 받기 어렵고 바른 생활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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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세계 오타각세 어려운 거 꽉 찼어. 거기다가 마구니가 유혹의 손길을 많이 이 험악한 무리들이 마구니 중생들이 보살인 듯이 감언 이실로 선지식의 모양을 꾸며가지고 나에게 착하게 선행을 하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본 선근을 심기 어렵게 만들고 목숨 지키기 어렵게 해서 온갖 지혜의 길 닦는 것을 장애하고 나를 나쁜 길에 들어가게 하고 나의 법문을 막고 나의 부처님 법을 막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나 요즘 감언 이설로 번지르한 말로 그래서 금강경에도 열애는 시 진어자요 실어자요 여허자요 불광어자요 불이어자라는 참뜻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을까. 저도 서울 구룡사에서 통도사라고 하는 거대한 둥지의 나무에서 열매를 맺은 씨앗을 따다가 그곳에다가 70년대 후반부에 스님들이 노력하고 불자님들과 함께하면서 서울, 부산, 대구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그때 경비 빼고 1억 8천만 원, 77년, 78년도에 1억 8천만 원 정도를 모았다는 것은 지금은 아마 그게 100억은 될겨. 응? 그런 돈을 가지고 가위동에다가 구룡사라고 하는 터전을 마련하고 그 땅이 약 380평 정도 되었지만 그곳은 한옥보존보호구역, 청와대가 인접해 있어서 특수지역, 남산에서 보인다 해서 미관지역, 사대문 아니라고 해서 건축 규제가 심했던 곳이어서 제가 85년도에 어른 스님들의 뜻에 따라 가지고 제가 자꾸 이산 저산 이강 저강 헤매고 댕길 때 제가 85년도에 종단에서 돈을 한 500만 원 정도 저에게 지원해 주면서 사진전을 한번 부처님 모신 날을 기해서 해라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조계사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월한 오스님께서 일부러 서울에 오셔가지고 제가 준비하는 과정을 목격하시고 사진도 분류해 주셨어. 이건 어쩌서 좋고 저것은 조금 어쩌서 거북하고 사진은 치켜 찍어도 안 되고 내리 찍어도 안 되고 하는 말씀을 월한 노스님께서 사진을 전문적으로 습득하신 분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거 분류해 갖고 한 100여 점 사진 전시를 할 때 그때 제가 스님 제가 미국으로 가서 국제 언어인 영어도 습득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좀 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월하스님께 그랬거든. 그랬더니 노스님께서 그래 정우가 미국 간다는 것 보니까 더 못 볼 수도 있겠네 그러셔요. 그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32살? 지금 여러분들 자손 중에 32살 먹어서 아직 장가 안 간 놈도 있지요? 요즘은 여시가에도 서른 넘어도 시집 안 가고 버티대. 그런데 뭐 출가한 근데 정우 스님이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니까 한 번이라도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나 햇빛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한번정도아니면맑은물에비친내모습을투영해보면서한번진단을해봤더라면지금여기뭐여기지금법상에모두아있을란가몰라근데내가눈이침침하다그래가지고한번도내모습을실답게세속적인모습으로지켜보지못한것아니었을까싶은데여러분들동의하세요곧고굵은나무는절에서산에서비어다가대들보는아니라도기둥을삼고다곧잖아또석가래도쓰고그러는데절에옛날집보면 대들보는다곧은나무로대들보해놓은게없어굵기는굵은데나무가휘어져있고막그런다정우스님도그곧은나무가아니고굽은나무였을까목수도안비어가고 나무꾼조차안비어갔어도끼질하기가그힘든모양이라구부러진나무는그래서그랬는지여지까지남아있네그런데돌이켜지나온시간을보니까참으로많은어른스님들의그늘밑에서자상한가르침을자양분으로성장해왔고도반이나또는여러분들이여러불자들이직간접적으로울타리되어주셔가지고보호해주셨기때문에지금까지살아올수있었던것이아니었을까심지어는오전에말씀드린그스님은지금보니까나보다더젊어보이던데내눈에만그렇게비칠까8살나보다더많을뿐이지같이늙어가고있던데종단적으로는세상에는내가더많이알려져있던데그런데더깊이들어가보니까그런스님들께서자연스럽게통도사로안내해주지않았더라면통도사의무슨연고로제가지금의정우스님이통도사에서한사람처럼통도사처럼살수있었을까싶으니까그스님그렇게뵙고싶었는데만났을때저절로하염없이고맙고감사한그런내감정이노출되더라그런말씀이야선제도내일이세간품지나면이제바로이제입법계품들어가면선제도칭찬을받습니다정우스님도요즘칭찬받은것이포교대상종정상받은것이칭찬아닌가요맞지요날씨도춥고어지간하면오늘또어지간히빠져나갔을건데부정불감일세자선제여그대가참으로최후의일념까지진실한생각속에있으니참으로장하구나선근이없는사람은부처님의가르침과인연이멀다법이란진리이다불법이란진리이다진리를듣는일은쉬운일이아니며진리를안다는것은더더욱이나어려운일인데선제여그대는다시시작하겠다고하였다문수보살을만났을때막전후좌우로그냥치륵같은까까만먹통이되었는데그때다시시작하겠다고하는제가요통도사오기전에도스님이었어요한3년이나절에살았으니까삼위승이었지만내가여기통도사올때17살먹던애에왔다만16살도안됐을때왔다그전에는1년에나이를2살씩먹고막그랬는데요즘은가능하면정산처리하려고그래
그런데 은사스님이 나보고 홍길동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홍길동. 홍길동이는 적자여 서출이여. 자기 자식이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어쩌다 적자와 서출을 따지나 몰라. 그게 분별심 아닌가? 그런데 스님이 내가 와가지고 홍법 스님께 스승을 정하면 돼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스님이 홍길동이가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의인으로 살고 불의에 맞서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끊임없이 닉네임이 서출이라고 하는 서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연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여기 선제가 문수 보살을 만났을 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이 뭐냐면 고무풍선 안에 바람 불어서 한 세상을 만들고 살던 선제가 어느 순간에 그 고무풍선을 톡 하고 터뜨리고 나니까 바깥에 있는 경계와 안의 경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스님 다시 하겠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객실에 있다가 행자실로 들어갔다. 근데 일생 동안에 첫 단추를 참 잘 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제 고향이 어디? 아이고, 통도사요? 작은 아들이라 제가 분가해가지고 벌써 20대 중반에 통도사로 본적지 옮겼어. 그리고 내 나이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통도사에서 살았는데 저기서 나보고 그러네. 전라도 이러네. 거기도 전라도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백제라고 생각해. 백제. 여기는 신라. 응? 어렸을 때 자장암에 사는 현무 스님하고 지금 통도사 주지 스님이 영배 스님하고 이런 이들이 가끔 통도사에도 전라도 쪽에서 온 스님들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눈에 거슬리면 그냥 지나가는 소리지만 저 사람 고향이 어디지? 이런다. 그러면 나는 어린 나이에도 백제 그랬어. 자, 능엄경에서도 스스로 주하는 삼매, 보는 것과 보는 것이 반연과 생각하는 모양이 허공화 같아. 우리가 눈 한번 툭 잘못 부딪히면은 여 허공꽃이 피는 것처럼 다 반야신경만 여러분들이 잘 염송을 해도 나는 것도 아니요, 죽는 것도 아니요, 더러운 것도 아니요, 깨끗한 것도 아니요, 느는 것도 아니요, 감하는 것도 아닌. 그래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아니한 것은 본성 자리는 정정무구하다 그 말이에요. 바닷물도 태평양 중심에 있는 바닷물은 더럽다 깨끗하다는 말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저 강을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한강, 금강 뭐 이런 강을 수태 우리나라 작은 땅덩어리에서도 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물줄기는 각각 달라. 서울만 하더라도 저 춘천 쪽에서 오는 북한강과 영월 쪽에서 오는 남한강이 그 위에서는 물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서울 시민과 그 지역의 인천이나
많은 중소도시에서도 한강물이 전부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쭉 내려오다 보면 서울에도 아는 분들 있나 몰라. 보면은 무슨 양재천도 있고요. 중랑천도 있고요. 안양천도 있는데 그것은 요즘은 많이 물이 맑아지고 고기도 놀지만 과거에 청계천 복개되어 있고 할 적에는 형편없이 물이 오염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날 제가 모 일간지에다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분 안 찍었지만 나는 내가 찍은 분이 잘 안 되더라고. 된 분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각각 지역색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요 부산이나 대구나 뭐 경북이나 이쪽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고 저 김대중 대통령 그분은 이제 영산강 쪽을 김종필 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금강 쪽을 또 서울 쪽에서 나온 이는 한강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군락지처럼 모여 산다고 하면 한강으로 내려왔던 영산강으로 내려왔던 낙동강으로 내려왔던 금강으로 내려왔던 바다에 갔을 때는 바다가 아닐까. 대통령 자리는 바다이어야 하고 그 대통령이 돈 사람은 한강을 지지했다고 그래가지고 불이익을 준다든지 영산강을 지지했다고 그래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일간지에다가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대양 6대주가 지구상에 말이요. 5대양 6대주가 있지만 그중에 중심은 태평양인데 태평양은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말을 떠나버린 자리도 아닐까요? 그럼 불법 바다도 마찬가지요. 거기에서는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것처럼 불보살님의 청정 법신의 자리도 그러한 줄을 알았으면 좋겠다. 보현보살이 선제에게 하는 대목이 참 우리들에게 크게 와 닿는 대목이 있어. 선남자들이여, 그대는 나의 신통한 심을 보았는가? 불자들이여, 그대들은 나의 육신을 보라. 만일 중생들이 선근의 뿌리를 심지 못하거나 선근을 조금 심은 성문이나 보살들로는 나의 이름도 듣지 못하거니와 하물며 어찌 나의 몸을 볼 수 있겠는가? 불자들이여, 만일 중생들이 내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을 것이며 만일 나를 보거나 접촉하거나 맞이하거나 꿈에서라도 나를 보거나 들은 이들도 또한 그러하리라. 그대들은 마땅히 나의 진정한 몸을 보아야 한다. 근데 그 몸이 잘 안 보여. 우리 눈이 침침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무비스님 법문 중에서도 세주 묘음품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다가야 대탑이 있는 보리수와 금광자가 칠보로는 명암도 못 내놓을 만큼 많이 보지로 막 장엄되어 있고 다이아몬드 판으로 쫙 깔려 있고 막 하는데 거기 가보면 무비스님은 다이아몬드 찬이라고 한참 거기 혼자 있었다더만. 이번에 오셔서 그런 법문 아시대요? 그런데 그것을 눈먼 장님이 어찌 알고 보고 가질 수 있겠느냐? 또한 중생들의 경계가 그와 같다. 깨달은 분, 부처님의 눈에는 그렇게 칠보로 장엄되고 많이 모주가 더덕더덕 열려 있고 막
또 거기에는 막 황금 물결이 일어나고 아미타경에 봐도 막 극락세계는 뭐 이? 금, 은, 유리, 자거, 산호, 호박, 진주로 막 장엄해 있는 게 막 이? 그것도 막 중축이 첩첩이 막 이?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을 눈먼이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러나 눈먼 장님이 햇빛을 못 본다 해서 햇빛의 그 덕화를 안 입는 건 아닌 것과 같이 해가 뜨고 지는 직접적인 것은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다고 해도 햇빛이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고 초목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이치들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 화엄살림에서 오셔가지고 그런 확신과 믿음은 가지셨죠? 우리는 열 가지로 구족해 들어가면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고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진흙 속에 핀 연꽃이 물들지 않는 이치가 있음을 보자. 그런 말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가 신심이요. 두째가 계율이요. 규범 속에 사는 거요. 셋째가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함이요. 네 번째가 안으로 내관사요. 끊임없이 사유하는 것이요. 다섯 번째가 정진을 구족하며, 정진이란 진지하게 사는 겁니다. 갈팡질팡, 횡설수설, 우왕좌왕, 좌지우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무소불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정념, 바른 생각, 정어, 바른 말, 정법, 바른 법을 좋아하며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까 그 오전에 연민심, 자비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그런데 이제 아이고 우리 보살 다 안 만나고 그때 누가 좋아하고 누가 좋아한다고 했을 적에 그리 갔으면 그 집은 회장님이고 억만장자였는데 내가 간곡하게 말하는 말에 동의하고 나한테 와서 참 고생했다 싶으면 불쌍한 생각 들 거 아닌가 봐. 또 보살은 처사를 생각할 때 어느 집 안학도 어느 집 여식아이도 그 우리 영감을 청년 때 좋다고 하고 했는데 그 여식아이는 부잣집 딸이고 무엇이 어떻고 몇 가지 거들어서 생각해 보면 뭐가 나와도 나보다 나았었는데 그랬으면 우리 영감이 회장은 안 됐어도 사장이라도 됐을 것이고 장관은 안 됐어도 차관이라도 됐을 건데 싶어가지고 생각하면 참 자기하고 살아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기특한 일이요. 그런데 투박이만 한다. 아이고 저놈의 영감튀기. 아이고 저놈 예편네. 아이고 할 때 이미 떠난 거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보살이 반야바라밀를 수행하는 것은 깨닫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반야바라밀를 닦는 거죠. 이걸 보살도 실천이라고 그래. 부처님은 일체 중생에게 불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에 출연하신 것처럼 이렇게 경전에서 84,000, 해인사 가면 81,258장에 양면으로 새김질되어 있는 게 고려대장경이요. 그걸 경전으로 묶으니까 6,791권이요. 이러한 가르침을, 장광서를 설법하신 것은 일체 중생들에게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구정령한 말씀을 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저버리거나 잊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 잘 씁시다. 잘 삽시다. 고마워하세요.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모두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미를 닦아야 하겠는데, 보살도를 실천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십바라밀이나 육바라밀이나 근본 바라밀이 있습니다. 그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가.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역, 지. 이 십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십신이,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각, 묘각, 안욕따라, 삼략, 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우리도 부처님같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운동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내 개인적으로는 근검, 전략하게 살고 검소하게 삽시다. 지금 장롱에 묻혀 있는 옷 열어보면 있는 옷 골방 영감한테 안 비워주고 여러분들 옷장 해놓은 그 공간에 있는 옷 아마 보통은 100년에서 한 300년 정도는 입을걸? 그러면 나누세요. 나누어. 좋은 것 있거든 나누어. 어렵고 힘든 일 있거든 나누어. 지금도 동네 어귀에 보면은 큰 통 같은 거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별로 불필요한 것 있으면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것을 또 나눔을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쓰는 그런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인색하지 마라. 인색한 것하고 근검 전략한 것하고 검소한 것은 하늘과 땅도 차이로도 표현 못해. 무조건 사는 중생하고 조건 없이 사는 보살하고 경계가 같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무조건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보살행은 원력을 지닌 이들은 조건 없습니다. 뭘 한 가지를 해도 했다는 생각 없이 주었다는 생각 없이 과보를 받을 거라는 생각 없이 행해지고 있는 일들. 다만 정우 스님이 오전에 법문하다가 내 팔 지진 났는데 1억 냈다고 또 자랑하대. 그건 자랑이 아니야. 제가 포항에도 2천만 원 냈어요. 지진 났는데 2천만 원 냈어. 그것뿐이 아니요. 6.25 때, 미국 군인 이름으로 큐바 밑에 카리브 해안에 미국 영토가 괌, 또 하나 뭐지? 괌하고, 응? 사이판처럼 주는 아니고 미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경상남북도 크기만한 땅이 있어. 스페인 발음이라 발음이 잘 안 돼. 연불 발음은 잘 되는데 그건 잘 안 돼. 포리코토스코인가 뭐 푸에르토리코. 그것도 몇 번. 그게 미국 영인데 금년 여름에 허리케인이 와갖고 70% 정도를 초토화 만들어 버렸대. 그런데 거기에 한 2,000명 정도가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계신데 다 죽었다는 얘기 아니고 6.25 때 6만 1,000명이 한국전에 나라 이름도 드러내지 못하고 미국 이름으로 참전해가지고요. 다른 나라는 포로도 있지만 그 군인들만은 포로가 없어. 흥남부두에서 마지막 피난민이 거제도로 수송해 올 때 그 군인들이 마지막 사수하고
배에 실려 있던 무기 바다 속에다 쳐놓고 지켰던 이들 756명이 전사하고 100명이 실종되었지만 포로로 잡힌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는 죽기 살기로 싸웠다는 사람들입니다. 저 한국전에 와서 자기 나라 뺏기는 것도 아닌데 그랬던 분들이 아직도 2천 명 정도가 살아계셔. 그런데 그런 피해가 있어. 그래서 제가 종단에 보고를 하고 대한민국 불교가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종 장교 스님들과 함께 1차로 한 30만 불 정도를 모아서 그곳에 직접 군인 스님들을 보내서 감사함을 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도 통도다 주지스님한테도 그 말을 전해드리니까 고개를 까딱까딱까딱 한 것은 주지스님도 좀 내놓겠다 그 말 아니까? 제가 1차로 3천만 원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요.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불자들이 한 분 두 분 모아서 거기는 불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불전이 따로 있어. 관세음보살님 앞에 놓여있는 불전함이 따로 있어. 그걸 1년 내에 사중 수입으로 안 잡고 그것을 따로 관리해서 모았다가 그런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가 앞장서지 않고 뭔 일이 잘 되기를 바래. 그런데 이것은 자랑이 아니요. 첫째 자기가 마음을 일으켜서 하는 게 최고입니다. 발심해서. 두 번째 그런 걸 알고 도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낸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정우 스님이 이렇게 발설한 것이지 자랑을 하고 온 건 아니다. 이런 말이야. 응? 자, 그러니까 준비 바람일이란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준비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력이 있어야 하고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해야 합니다. 자기 쓸 거 다 쓰고 무슨 보시, 무슨 시주, 무슨 공양 꿈 깨라. 결과에만 만족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하루에 천 원씩 모아도요. 근검 전략하게 살면서 천 원씩 모아도 1년이면 36만 원? 36만 5천 원! 하루에 만 원씩 모을 수 있다면 365만 원. 하루에 10만 원씩 쉽게 쓸 수도 있고 쉽게 모을 수도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10만 원 정우 스님 쓰는 것 일도 아니야. 그런데 그 돈을 1년으로 통산 계산해보면 3,600만 원이더라. 산부정제가 얼마나 무섭고 산부정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데 그런 돈을 쉽게 아무렇게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숙고하고 더 간절한 곳에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지 워라 노스님 말씀처럼 돈 짊어지고 댕이다 허리 부러졌나 질질질 세고 댕기게 그런 짓은 안 해. 자,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비심이 곧 열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화엄경 한 소절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합장하세요. 부처님께서 불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불자들이여 보살이 보시를 나는 것은 명예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러므로 부시를 냈다고 하여 교만한 마음을 내거나 은혜 갚기를 바래서도 안 된다. 부시를 할 적에는 자신을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받을 사람을 가려서도 안 된다. 그가 괜히 청정하거나 청정하지 않거나 혹은 선지식이거나 선지식이 아니거나 따져서는 안 된다. 만약 보시받을 사람의 계행이나 그 결과를 따진다면 끝내 보시하지 못하고 말 것이니 보시하지 않으면 보시 바람일따를 갖출 수 없고 보시 바람일따를 갖추지 못하면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없느니라. 보살이 보시를 할 때에는 평등한 자비심으로 중생을 진자식처럼 생각해야 하느니 병든 사람을 보면 부모가 병든 자식을 대하듯 가엾이 여겨 보살펴주고 즐거워하는 중생을 보면 병든 자식이 병이 나은 것을 보듯 기뻐하고 보시한 다음에는 창성한 자식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 놓듯이 해야 하느니라. 보살이 차비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보시할 때에는 다음 같은 원을 세워야 하나니 내가 지금 보시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니 이 인연으로 중생들이 모두 큰 지혜의 음식을 법식을 얻어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이 자비심을 일으켜서 복밭이 되어지이다. 복전이 되어지이다. 보살과 부처님은 자비심이 근본이요. 보살이 자비심을 기르면 한량이 없는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무비스님도 그러시되 우리나라만 보살이 무수하게 많다. 여러분들도 다 보살 아니야. 에? 저는 불자들한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보살님 그럽니다. 그리고 또 저 거사나 처사한테는 신도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요. 법우님 이렇게도 하지만 거사님, 처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 신도라는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이거나 집착하면 결국 참자유를 누르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장애목이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냥 고개를 까딱까딱 해도 될 건데 마음은 바람과 같다.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제가 어린 시절에 통도사에서 서울 올라가기 전에 저 영각 앞에 보면 지금도 매화나무가 있고 종무소 옆에도 매화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있지요. 근데 매화는 잘라주어야 매화꽃이 튼튼합니다. 건강합니다. 벚꽃은 나무 속성이 자꾸 썩어요. 아주 유약해. 잘라주면 또 썩는다. 그러니까 벚꽃은 그냥 방치하고 키우는 게 제일이요. 부러지면 부러지는 대로, 바람결에 날리면 날리는 대로 그냥 그러는 거예요. 감나무는 옮겨 심으면 바보다.
감 안 열어. 어? 그런데 제가 이제 힘은 넘치고 할 일은 없고 할 일 시키지도 않고 지금 같으면 차서 될 건데 그때는 뭐 그렇지 뭐. 응? 그래서 도량에 댕기면서 쥐구멍도 막고 또 나무 전지치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아마 그게 어른들한테 점수 쌓는 데는 상당히 고가 점수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제가 25살에 통도사 대웅전에서 공식적인 법회에 법문을 하라고 해서 법당에 들어갔는데 월하 노스님, 벽안 노스님, 이람 노스님, 우송 노스님 이 어른 스님들이 의관에 처가 안 적이죠. 지금 같으면 내가 마이크 들고 서서 했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런데 25살 먹은 저우가 법상에 턱 대웅전 법상에 척 올라가가지고 준비한 법문을 한 시간 동안 했다. 할아버지 스님들이 자경심심 하는데 같이 합장하시고 삼배하시고 턱 나는 상상도 못한 것을 목격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오늘 주지스님께서 그렇게 안고 죽은만 하시고 나가시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청법계 할 적에 함께 삼배하고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 나가시라고 눈짓을 막 다 했어. 응.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저는 어른 스님들의 그늘 밑에서 자상한 가르침을 자양분 삼어 성장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울타리 삼아주어가지고 지금까지 어문 길로 삐져나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을 나는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는 말씀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여로 갔잖아요. 지금 주지스님이 쓰시는 방이 옛날에는 저 상로전 노전체이고 벽안 노스님이 계시던 방인데 법문하고 공양하고 이제 옷 갈아입고 응? 그리고 이제 참여로 갔더니 노스님들이 전부 그 방에 계셔 이람스님만 당신 방으로 가고 새 노스님이 그 방에 계셔서 넙죽이 삼배를 하고 용서를 구했어. 그랬더니 월하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법문이 참 좋더라고 이러셔요. 근데 어른 분상에서 보면 뭔 좋긴 뭘 좋아. 25살짜리가 하는 게 그렇지. 그랬더니 벽안 노스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내 생전에 법문 듣다가 박수 치는 걸 처음 봤어요 이러셔. 응? 두 어른의 그 가르침이 평생을 정우 스님의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대중들 앞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두 어른 스님들의 그런 그늘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아셨죠? 아셨죠? 끝으로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가 온다 이런 말을 물리학자인 마치오 구치다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했는데 원효스님은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미래는 신체적 능력에 의존해서 살았던 과거와는 달리 미래는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세계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으로 끔벅 생각만 하면 채널도 바뀐대 앞으로. 마음으로 KBS, BBS, BTN 하면 착착착착 바뀐다네. 지금은 목소리로 하면 바뀌어. 목소리로. 저도 휴대폰 하나 있는데
휴대폰 하나 있는데 그 휴대폰 어떻게 손, 잘 모르지만 만지다 보면 말하세요 이런다? 뭔 말하라고? 어? 기다리고 있다 이겨 말하면 따라주겠다 그 말 아닐까? 근데 앞으로는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가 온다는데 부처님은 2600년 전에 그 말씀 일체유심조 일체유심 일체의 모든 것이 조작되고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것은 유심 오직유자 마음 진짜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실천하고 증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정진이고 한 거 아닐까? 이제 다투지 말고 하심하세요. 인욕하세요. 진지하게 삽시다. 그게 수행정진이 아닐까 싶은 말씀을 끝으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